본 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74회 에스더서를 함께 우리가 퀴즈를 해설함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는 모르드개가 주전 425년경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 제위 3년에 왕후 와스디를 내쫓고 전쟁으로 왕후를 택하지 못하다가 제위 7년에 에스더를 왕후로 선택한 일로 인하여 교만하던 하만은 무너지고 모르드개가 등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불임절이 생기게 되었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란 이름은 그 뜻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스타. 에스더는 왕후로서 신앙적 결단을 함으로 나라를 구원하는 애국적인 활동을 하였던 여성입니다. 에스더서는 스룹바벨 중심의 1차 귀환과 에스라 중심의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쭉 공부해 오면서 구약을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율법서, 둘째는 선지서, 셋째는 지혜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서는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이 오늘 인류를 향한 요구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서인데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로 구약은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혜서는 시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사람의 관찰, 경험, 사상, 반성문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욥기는 하나의 종교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요. 의인이 받는 고난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 의롭게 사는 사람도 왜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욥기서가 그 해답을 주고 있지요. 두 번째는 잠언서인데 잠언서는 하나의 오늘날 말하는 도덕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의 품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는 하나의 사회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생활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편인데 시편은 감사와 찬송과 기도문의 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퀴즈로 풀이해 나감으로써 에스더서를 기록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에스더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말고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한 사람이라도 신앙적으로 바른 결단을 내리게 되면은 가정은 물론이요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은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구원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멸망 직전에 놓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금식 기도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임절의 역사의 기원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는 신앙인을 박해하는 하만의 음모가 계속하고 있으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하만의 음흉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인을 구원할 것이고 하만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처형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메시아의 재림을 말하므로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인류를 심판한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더서의 총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요절은 4장 16절인데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을 더불어 이렇게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이것이 오늘 에스더서의 요절이 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한 여인의 결단을 통해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퀴즈를 풀어봅니다. 퀴즈는 이 성경 말씀을 퀴즈로 풀어보는 것은 여러분에게 흥미를 더욱 돋구고 말씀에 숨어있는 깊이를 더욱 잘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영혼의 양식도 먹지 않으면 죽게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번 아수에르 왕은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며 무엇을 드러내었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나라의 부함과 위엄, 자신의 능력과 부함, 자신의 지혜와 영광 이랬는데요. 1장 3절에 보면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는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드러냈다. 2번 아수에르 왕후의 용모가 어떠했나요? 보기 좋았다, 보기에 좋지 않았다, 보통이었다 이랬는데요. 1장 11절을 보면은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아수에르 왕의 왕후가 폐위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랬는데 왕명불복종, 너무 사치해서 부정행위로 했는데 정답은 1장 12절에 보면은 왕명을 불복종함으로 폐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4번 왕후 교체설을 건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달, 무무간, 다시스 했는데 1장 16절에 보면 정답은 신하중에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왕후 교체설을 제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왕후 와스티를 대신하여 누가 후궁이 되었나요? 했는데요. 1. 에스더, 2. 마리아, 3. 라합인데 2장 17절을 보면은 1번 에스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하만이 모르드개를 미워한 이유가 무엇이냐 했는데요. 1번을 보면은 여호와를 섬김으로, 2번은 자기에게 꿇어 절하지 않으므로, 3번은 유다인이라서 이랬는데 정답은 3장 2절에 보면은 모르드개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7번 퀴즈. 하만은 음모설을 성취하려고 뇌물을 얼마나 제공하려 했나요? 했는데요. 1번 금 1만 달란트, 2번 은 1만 달란트, 3번 금은 1만 달란트 이랬는데 정답을 보면은 3장 9절에 은 1만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뇌물을 주어서 하만은 유다인을 멸절하려는 음모설을 왕에게 설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악한 일에는 항상 뇌물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8번 유다인 전멸 계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었나요? 했는데요. 모든 유대인 노소 어린아이 부녀,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모든 유다인 어른, 3번은 모든 유다인의 어린아이 이랬는데 3장 13절이 그 해답인데요. 모든 유다인 남녀노소 어린아이 모두가 전멸시킨다는 그런 엄청난 살인계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번 하만의 음모가 왕의 조서로 선포되었을 때 모르드개와 유다인은 어떻게 했나요? 했는데요. 1번은 전쟁을 준비했다, 2번은 무기를 준비했다, 3번은 대성 통곡 기도했다 했는데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들은 대항해서 싸울 준비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대성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긴박한 문제,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되지 않을 때에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10번 문제, 에스더는 며칠 금식 기도를 제안했나요? 했는데, 3일, 7일, 40일 했는데, 정답은 4장 16절에 보면은 3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왕후 에스더는 왕을 누구와 함께 베푼 잔치에 초대했나요? 했는데요. 1번 모르드개, 2번 무무관, 3번 하만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5장 5절에 하만이라고 했습니다. 12번 퀴즈. 두 번이나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하만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했는데, 1번 기뻐 즐거워했다, 2번 좀 걱정했다, 3 당연하게 여겼다. 여기 5장 9절을 보면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특별 초대였으니까요. 13번. 모르드개는 과거에 어떤 공작을 쌓아두었나요? 했는데,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 세금을 많이 바쳤다. 왕을 모살하려는 자를 고발했다. 했는데, 6장 2절을 보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왕을 모살하려는 자를 고발했다. 왕을 죽이려는 자를 고발했다는 것이지요. 공적을 쌓아두면 언젠가는 밝혀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에 14번 하만의 제안대로 하만이 모르드개를 높인 후 하만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자, 이렇게 하만은 자기 자신이 제안한 것을 결국은 모르드개에게로 그 제안이 넘어가므로 번뇌했다, 자랑했다, 자살했다. 6장 12절을 보면은 번뇌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받을 영광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모르드개가 그 영광을 받게 되므로 번뇌했다. 몹시 신경이 과민했고 고통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볼 수가 있죠. 15번 자기가 만든 사형대에 자신이 달려 죽은 사람은 누구이냐 했는데요. 1번 모르드개, 2번 하만, 3번 아수에로왕 이랬는데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하만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죽이려고 사형대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만든 그 사형대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당한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16번 하만이 죽은 후 모르드개가 받은 선물은 무엇이냐 했는데요. 황금과 주택, 황금과 왕의 주택, 하만의 반지와 하만의 집 이랬는데 8장 1, 2절을 보면은 하만이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받은 선물은 하만의 반지와 하만의 집이라. 그가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드개가 선물로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번 하만의 음모로 인하여 유다인들은 몇 명을 죽였나요? 했는데요. 결국 1번을 보면 하만과 열두 아들 500명, 300명, 7만 5천명 이랬는데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7만 5,814명 3번을 보면 7만 5,815명 이랬는데, 여기 보면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만과 그 열두 아들, 모두 죽임을 유다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 남을 죽이려는 자들이 오히려 그 일당들이 다, 벌을 받아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18번. 유다인들은 하만의 살인 정책에서 벗어난 후 무슨 절기를 세웠나요? 장막절, 부림절, 유월절 이랬는데 정답은 2번 부림절이 되겠습니다. 9장 26절을 보면은 19번 유다인으로서 아수에로 왕 다음과는 권좌에 앉은 사람이 누구이냐 그랬는데 하나는 임만누엘, 모르드개, 하만 이랬는데 정답은 10장 3절에 보면은 모르드개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개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거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데요. 히브리 말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야일의 아들로 아들이었었고, 에스더의 삼촌이었습니다. 에스더를 길렀으며, 후에 그녀와 함께 동족을 하만의 살인 계획에서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후에 파사국의 총리가 되었고, 수르바벨과 함께 귀국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에스더는 또한 한 주인공인데요. 에스더란 뜻은 파사말로 별이라는 뜻이에요. 스타죠. 여성의 스타입니다. 히브리 이름은 원래 하다사인데 모르드게의 수양 딸이 되면서 개명했다.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에스더라고 불리워졌습니다. 후에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고 신앙과 지혜와 금식 기도를 통하여 동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되므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종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은 파사말로 고독이라는 뜻인데요. 파사국에서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으나 유다인들을 전멸하려는 음모가 탄로가 되어서 자신이 만든 사형대에 자신이 달려죽는 비참한 최후를 겪었습니다. 아무리 지상에서 높은 권좌에 앉아 많은 영광을 누리며 많은 자녀를 두며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바른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종말이 비참하게 된다는 샘플이 되겠습니다. 부림절이라는 말은 제비를 뜻하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 푸르에서 생긴 단어인데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아달을 양력으로 2, 3월이 되는데요. 14일에서 15일에 지켰고 파사국의 압제하에서 하만의 유다인 대량 학살 계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적 결단으로 구원받게 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국가적인 절기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더서를 낭독하고 예배가 마친 후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과 선물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하여 귀중한 메시지를 함께 퀴즈로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주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